네, 자, 이제 우리 그 문제 푸는 거에서 다섯 번째 문제, 5번 문제부터 또 풀어볼게요. 앞에서 4번까지 했죠? 자, 5번 문제. 나는 그 아버지가 우리 대학의 교수님인 친구가 하나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걔네 아버지가 우리 대학의 교수님이야.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걸 풀었으면. 자, 가봅시다. 한마디로 뭐가 어떻단 얘기야? 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나는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지.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Have 뭐라 그랬어요? Have는? 영어의 비밀에서 설명했죠. Have는 옆에 같이 있는 거야, 그죠? 친구 옆에 있는 거야, 그죠? 걔가 내가 소유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있다, 그죠? I have a friend, 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그랬더니 뭐가 어떤 친구예요? 뭐가 어떤 친구야? 그 아버지가 교수인 친구지. 한마디로 잡으면 그죠? 그 아버지가 교수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뒤에는 그 친구의라는 느낌으로 뭘 쓴다? Whose father?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Whose father?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뭐야? 한마디로 뭐야? 교수죠? 그래서 is a professor. 그죠? 교수, 이 경우에는 분명히 걸어 다니시는 교수님이니까 직함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is a professor. 그죠? 그 친구의 아버지가 주어로 사용이 됐어요. 교수입니다. 그죠? 어떤 교수야? 우리 대학교의 교수. 그래서 의 그리고 또 of 이렇게 쓰시면 좀 그래요. of 써도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at our university 가시는 거고요. at은 추상적 장소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of 쓰시는 거보다 뭐 완전히 대학이 그 교수님을 소유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of보다는 at이 좀 낫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at our university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whose father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I have a friend. 어떤 친구야? Whose father가 뭐예요? Is a professor. 교수죠. 어디에? At our university.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부터 시작. I have a friend whose father is a professor at our university. 다시 한번 시작. I have a friend whose father is a professor at our university.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연습해 두시고요. 가끔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whose father 이거를요. 선생님, his father로 쓰면 안 되나요? 어차피 의미는 똑같은데. 그러나 who가 빠졌잖아. 관계대명사가 빠지면은 얘를 연결해 주는 기능이 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a friend 다음에 바로 그냥 his father 하면은 두 가지가 뭐야? 둘다 명사죠. 나는 친구가 있어. 그의 아버지. 이렇게 간다. 이런 마침표 찍어줘야지. 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교수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든지. 그래서 이 콤마도 없이 바로 쓰는 거는, 이렇게 그냥 쓰는 거는 옳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비록 의미는 그 녀석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필요하지만, 그걸 정확하게 his father로 쓰시면 안 된다. 왜? 본드 기능을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굳이 쓰려 그러면 이렇게 쓸 수는 있죠. 콤마 찍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해서 and his father is a professor. 이렇게 가시는 건 괜찮다. 그렇죠?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거 정확하게 여러분이 쓰지 못하면 이제 토익이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토익 같은 문제에서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I have a friend and his father 줄여서 whose father and his father whose father 되셨나요? 그래서 who라는 관계대명사가 여기서는 굉장히 좀 집약하는, 그죠? 축약해서 할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유용한, 효과적인, 효율적인 도구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 됐죠?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봅시다. 이번엔, 자, 그녀는 지붕이 빨간색인 언덕 위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림 그려보세요. 그녀가, 아리따운 그녀가 사는 곳은 어디야? 저 언덕이 있는데, 언덕 위에 집이 하나 있네. 근데 그 집의 지붕이 빨간 거지, 그죠? 자, 이런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요, 미국 사람들의 마인드로 다시 정리해보면, 뭐가 어쨌단 얘기야? 그녀는 살고 있습니다. 됐죠? 어디에 살고 있어요? 어디에 살고 있어? 그 집에 살고 있지. 그 집은 어디 있는 집이지? 어떤 집이지? 지붕이 빨간 집이기도 하지만, 먼저 언덕 위의 집이기도 하죠. 언덕 위의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언덕 위의 집은 지붕이 빨갛네. 이렇게 흘러가다. 미국 애들의 마인드는 그렇게 흘러가요. 되나요? 그녀는 살고 있어. 어디에? 언덕 위에 집에 살고 있어. 언덕 위에 그 집. 그죠? 해 뜨는 집. 뭐 이런 거 있잖아. 언덕 위에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어떤 집이야? 근데 그 집이? 그 집의 지붕은 빨개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미국 사람들의 마인드라고. 됐죠? 시작. She lives. 그죠? 원래 거기 사는 애야.
She's living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거기 살고 있어.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중이에요. 뭐 큰 의미 차이는 없죠. 뭐 이 경우에는 뭐 두 가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She lives. 어디 살아요? 언덕 위에 그 집에 살지만 그냥 한마디로 하면 그 집에 살아요. 그죠? 그 집 안에 사니까요. In the house. 이 집이 어디에 있어요? 언덕 위에 있으니까 언덕 위에 on the hill. 그 언덕 위에 있는 그 집 살아. 됐나요? 여기까지 시작. She lives in the house on the hill. 됐죠? 그래서 요거를요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세요.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경우죠. 지붕, 언덕 위에 있는 그 집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그냥 언덕집 이러면 되겠네요. 그지? 언덕집 이러면 되겠네요. 그지? 자, 여기 삽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콤마가 보인 걸 보니까 여기서 더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필요한 거야? 지붕이 빨갛다, 그죠? 지붕이 빨갛다, roof is red,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연결을 해줘야 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 집의 지붕, 그러니까요 그 집의 지붕, 이 말이 필요해야 되겠죠. 또 그 집을, 여기 더 하우스가 있는데 그 집을 또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와요? 그 집의 뭐뭐에 라는 느낌으로 whose 지붕 roof 의인을 하는 거야. 이때 who가 가르치는 말은 뭐예요? 힐 아니에요. 왜냐면 언덕에 지붕이 없잖아. 지붕은 집에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가 힐이라든지 하우스 두 가지가 있지만 바로 앞에 있는 힐이 선행사가 아니라 하우스가 선행사구나 하는 걸 우리가 추론으로 아는 거죠. 대신에 이 전체를 한마디로 잡아서 언덕집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who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the house on the hill 이걸 다 잡아주는 게 좋겠죠. 아무튼 그것의 지붕이, 그죠? 빨갛습니다. 그럼 뭐예요? equal red, is red.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의인화 해가지고 whose roof is red. 이렇게 가는 게 좀 쉬운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죠? 네. 여기서 의인화해서 쓰는 거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whose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of which. 그죠? of which. 그 다음에 지붕 roof is red. 이렇게 가도 괜찮겠지. 됐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콤마 있는 거 보니까, 콤마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마지막 거로 썼겠죠. 뭐가 빨간 거야, 결국은? whose나 of which가 빨간 건 아니죠. 지붕이 빨간 거지. 그냥 지붕이에요? 아니면 그 지붕이야? 그 지붕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the roof, 그 지붕이에요. 뭐의 지붕이야? of which. 똑같은 거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which가 집이거든, 그죠? 그래서 the roof of the house. The roof of which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is red.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또 한번 풀어봤다. 그죠? 이제는 아시겠죠? 그죠? 사물이니까 세 가지로도 나올 수 있다. 사람이면 whose밖에 없어요. 사물일 때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온다. 됐나요? 그래서 the roof of which 이게 제일 좋기 때문에 아마 답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자, 답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답에 뭘로 나와 있는지. 'She lives in the house on the hill. 어떤 집이죠? 그 집의 지붕이, 그것의 지붕이 the roof of which가, 그죠? the roof of which. 그래서 콤마가 있는 거예요. the roof of which. 뭐가? 지붕이. 뭐의 지붕이? 그것의 지붕이. 어쨌다고? is red. 가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whose roof나 the roof of which roof로도 쓸 수 있다는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시작. 'She lives in the house. 어디 있는 집이지? on the hill. 근데 그 집이 뭐? The roof of which가, the roof of the house가, the roof of the house, the roof of which, 됐죠? The roof of which가 is red, 빨갛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She lives in the house on the hill, the roof of which is red. 되셨나요? The roof of which is red. 이런 식으로 연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 됐죠? 또 사물에 대해서 하면 좀 복잡해져요. 그죠? 자, 6번까지 해봤고요. 한 문제 더 풀어보고 쉴게요. 자, 6번 다음에는 몇 번으로 가느냐? 8번으로 갑시다. 8번. 7번은 스킵했어요. 여러분들이랑 풀어보시고. 자, 8번. 우리는 아주 만족스러운 찬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직접적인 매출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어려워졌죠? 나는 어려운 문제가 좋아. 왜냐면 어려운 거를 잘해 두면 쉬운 거는 거저 먹잖아. 그래서 좀 힘들어도요. 좀 그 어려운 걸 좀 좋아해요. 여러분도 저처럼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쉬운 거부터 하면 안 될까요? 근데 뭐 쉬운 것만 계속 하다가 대부분 다 포기해요. 그래서 좀 도전하는 마음으로 좀 이런 어려운 문장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 등산을 되게 싫어하거든? 등산을 엄청 싫어해요. 왜냐면 등산하는데 숨이 너무 차가지고 잘 못해요, 등산을. 그래서 등산 엄청 싫어하는데 그 마음을 좀 다잡고 뭔가 의지를 결연하게 하고 싶을 때는 전 등산을 가요. 왜냐면 너무 싫은데, 너무 싫은데 그걸 이겨내는 연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갈 때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정상에 딱 섰을 때 있잖아요. 이가 박박 갈리면서, 아휴, 난 아줌마보다도 산을 못하거든? 아까 아줌마는 저기 올라가서 별로 힘들어 하는 기색도 없는데, 나는 막 천신만고 끝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섰으면은, 아휴, 좀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되게 힘들고 그런 거를 정말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거를 극복했구나. 내가 산에서 내려가서 다른 일을 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좀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전 등산을 좋아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등산을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해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를 지금 알것 같아. 뭔가 어려움이 있어도, 쉬운 것만 찾아다니는 것보단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는 데서 뭔가 희열을 느끼고, 그래야 뭐 다른 일들도 다 극복하고, 그죠? 그래? 너, 와. 영어? 그까짓 거는 할수 있어. 와. 힘들어? 괜찮아. 난 이길 수 있어. 뭐 이렇게 가야지. 그죠? 아, 등산? 아, 나 등산 싫어요. 싫으면 아시는 거안 하면은 계속 안 하게 되잖아. 그죠? 힘들어. 아, 나 좀만 올라가다 내려갈게요. 그죠?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다시 쉴 때는 아마 등산이 좀 좋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저는 등산을 가도 있잖아요. 뒷동산 이런 데안 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만 찾아다녀요. 아직 그 한라산은 못 가봤는데, 천왕봉, 그죠? 설악산 천왕봉. 어우, 거기는 28시간 동안 밥한 끼도 안 먹고 갔다 내려온 적한번 있어요. 올라갔다가 빙 돌아왔고 내려온 적이 28시간 걸렸어요. 거기에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 중에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지리산. 지리산은 천왕봉. 천왕봉. 그 다음에 설악산은 대청봉이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힘든 산인데, 그런 데 간다고. 왜냐하면 시시껄렁한 산은 내가 정복하고 와도 내 능력을, 내 한계를 극복했다란 마음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산을 갈 거면 이왕이면 좀 되게 높은 산을 가요. 여러분들도, 좀 뭔가 하나 그렇게 여러분의 신체적인 약점 또는 뭐, 정신적인 약점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좀 취미를 가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장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는 마음 따라오시라고 그러죠? 여러분 예습하고 공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한번 이거, 먼저 풀어보셨던 분들은, 박사님 빨리 답좀 알려주지. 이렇게 아마, 어려운 거에 도전한 거에 대해서 그 희열을 지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죠? 답을 맞췄을 때 살짝 틀리면 좀 좌절도 되긴 하지만 뭐 다음에 맞추면 돼. 그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장에도 좀 도전을 하세요. 우리는 아주 만족스러운 찬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직접적인 매출의 증가로 이어졌대. 무슨 상황이겠어요? 상황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죠? 뭔가 상품을 내놓은 거야, 그죠? 상품이란 말은 여기 없지만 어디서 할수 있어요? 매출. 여기서 할수 있지, 그죠? 뭔가 갖다 팔아야지. 뭔가 상품을 딱 내놨더니, 야, 되게 좋다. 찬사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찬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상품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게 된 거지. 됐죠? 그럼 우리가 또 추론해 볼 수도 있어요. 누구로부터 찬사를 받았을까? 매출의 증가로 이어져야죠. 그죠? 그죠? 한 사람이, 와, 잘했어요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 물건을 사진 않잖아요. 주로 누가 이런 찬사를 했을까? 당연히 언론이겠지. 언론, 또는 인터넷, 뭐 이런 데서, 그지? 수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그런 찬사를 받은 거야. 언론에서, 야, 이 상품 진짜 좋다 하고 기사를 딱 써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폭발적으로 팔리게 된 거지. 자, 이런 스토리까지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추론하는 거지, 그죠? 언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추론해 본 거예요. 이런 능력이 사실 중요하다고. 그래야 그런 추론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 인식 능력이 있어야 되지, 그죠? 자,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데는 너무 어려서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건 오히려 해가 된다 하는 건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우리 일단 국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력이 있어야만 여러분들 나중에 영어도 잘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라고. 영어로 바꿔놓으면 그 상황 인식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 상황 인식이 안 되면 이 문장은 영어로 절대로 쓰지 못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기껏 돈 들여갖고 미국 보내놓고 공부시켰는데 하버드나 뭐 이런 명문대는 못 가지.
그죠? 커뮤니티 컬리지나 다니다가 한국에 다시 오겠지. 그죠? 취직하러. 그죠? 네. 자, 한마디로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나 우리는 받았다는 얘기지. 뭘 받았어요? 아주 만족스러운 찬사를 받은 거예요. 일단 흘러가겠죠. 그죠? 근데 그 결과가 이어진 거지. 어디로 이어졌어요? 직접적인 매출의 증가로 이어진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인 순서 이렇게 흘러간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시작. We received. 그죠? 우리는 받았어요. We received. 뭐를요? 아주 만족스러운 찬사. 이거는 뭐 아주 만족스러운 찬사. 이거 한마디 잘못되겠지. 그죠? 그래서 very satisfactory compliment. 그죠? 이 단어들 외워두세요. 만족스러운 satisfactory. 그죠? 강세 여기 있어요. satisfactory. 그 다음에 이거는 compliment. compliment. 그죠? compliment. 여기에 이걸 E로 바꿔놓으면요. I 대신에 E로 바꾸면 요거는 보죠, 보. 근데 여기 I일 경우에는 칭찬, 찬사가 된다고. 그대로 쓴 거예요. 시작. We received a satisfactory, a very satisfactory compliment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compliment가 어떤 compliment냐면 봤더니 그 결과가 매출의 증가로 이어졌다니까 이 문장도 이어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그 결과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찬사의 결과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 찬사의 결과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냥 그라고 해놨지만 이건 우리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찬사의 결과 그건 어떻게 들어갈까요? 또 똑같이 찬사 컴플리먼트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의인화해갖고 제일 쉽게는 어떻게 쓸 수 있어? 그 찬사의 결과 결과는 뭐예요? result, 그죠? 그래서 whose result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근데 compliment까지 이거를 사람으로 하는 건 좀 그렇잖아, 그죠? 그러나 뭐 할 수는 있다고. 그것의 결과가 찬사를 받아. 그래서 이때 who 이 그것에라는 뜻은 사실은 만족스러운 찬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찬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거 전체를 받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whose result 그죠? 찬사를 받았는데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이어졌어요. 그죠? 이어지다는 뭐야? 연결되다. 그죠? 연결이 되는 lead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과거형인 led로 갑시다. 과거니까 lead가 이어지다 또 그죠? 이끌다 이런 말이 있죠. 쭉 이어지다 이런 거 lead인데 과거형은 led고요. PP형도 led예요. 그래서 불규칙이니까 좀 외워두시고요. 그것의 결과가 이어졌어요. 어디로 이어졌을까요? 직접적인 매출의 증가로 이어졌겠지. 뭐 그건 뒤에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 우리는 whose result를 만드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잖아. 찬사를 받았어요. 그 찬사의 결과가 이어졌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whose result 해도 되고 또 뭐도 된다? 당연히 of which result 해도 되겠죠? 됐죠? 또 마지막으로 그것의 결과가 한마디로 뭐가? 그 결과가 그 결과가 그래서 그 결과 the result 여기는 없었던 더가 살아난다 그 결과 뭐의 결과예요? of which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또 연습해보는 문제였다. 되셨나요? 자, 이 세 가지 어렵지 않죠? 그죠? 좀 복잡하긴 해도 할 수는 있겠지? 그죠? 자, 이렇게 보고 우리 또 문제 답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거 안 지워진다. 자, we received a very satisfactory compliment. 그죠? 여기는 컴마 딱 찍힌 거 보니까 세 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 거겠지. 그죠? 자, 확인해 볼까요? The consequence of which, the result라 그랬는데요. result 대신에 consequence란 말을 썼네요. 뭐 같은 말이니까 일단 알아두시고요. The consequence of which가 그죠? 한마디로 뭐가? 그 결과가 이어졌다니까. 그 결과, the consequence. 뭐의 결과예요? 그것의 결과죠. 그죠? of which가 이어졌어요. 아, 여기 지금 써놨죠? whose consequence 해도 되고 of which consequence 해도 되고요. 이어졌습니다. led 어디로? 로 to the direct increase. 그죠? 자, 요거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매출의 증가 그랬거든요. 중요한 건 직접적인이란 말이요. 꾸며주는 말이 뭐죠? 직접적인 매출이야? 아니면 직접적인 증가야? 이런 건 여러분 앞에서도 그 우리 홈페이지에 그 질문도 많이 남기시는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런 거 할 때 기억나시나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참을 수 없는 게 존재예요? 가벼움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걸 모르는 건 영어 실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력이 떨어지는 거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죠? 참을 수 없는 건 존재일까? 가벼움일까? 존재가 참을 수 없으면 죽어버려야지. 참을 수 없는 건 뭐예요? 가벼운 거죠. 왜 이렇게 나는 생각이 아주 천박할까? 가벼운 게 참을 수 없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그 대상이 바로 존재인 거예요. 이 존재가 너무 가벼워. 그걸 참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결국은 존재를 못 참는 게 아니라 가벼운 걸 못 참는 거죠. 여기도 직접적인 매출의 증가 그러면요. 그대로 직접적인 매출, 그리고 디렉트 매출, sales,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다고. 이건 사고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지, 그지? 직접적인 매출이란 게 어디가 있어? 그럼 간접적인 매출이 있나? 그게 아니라 직접적인 증가로 이어진 거야. 왜냐하면 찬사를 받는 거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때도 많거든. 되게 영화 평론가들이 되게 좋은 영화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안 찾잖아. 그럴 수 있는 거거든. 그런 어떤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이 문장을 제대로 쓰는 거라고. 그래서 어디로 이어졌느냐 그랬을 때 to the direct increase, direct increase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다 sales라고 안 쓰고. 여러분 답에다가 여기다 sales라고 쓰신 분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아, 내가 부족한 거는 뭐다? 영어가 아니라 사고력이다. 오케이? Okay, what I'm lacking is not the English skill, but my ability to think. 그죠? 내가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So, to the direct increase. 뭐의 증가예요? 매출의 증가지. 그죠? 그래서, 아이고. to the direct increase in sales. 여기도 of 쓰시는 분들도 또 더 생각해 봐야 돼. sales가 자체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판매에 있어서 증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in sales라고 하시는 게 낫겠다 하는 거.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요거 하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요거는 그 결과가 직접적인 증가로 이어졌다. 이런 해석이었고 요거는요. 직접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directly led. 이렇게 가면 또 다른 말이죠. 그죠? 직접적으로 이어졌다. 어디로? 매출 증가로. 그죠? sales increase 하셔도 되고 increase in sales 하셔도 되고 그죠? 두 마디로 나눈 거지. 그지? 판매에 있어서의 증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 두 가지가 다 답이 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역시나 또 소유격을 이용했던 the consequence of which가 되겠지. 그죠? 네. 되나요? 여러분 sequence가 뭐예요? sequence 그러면 장면이란 뜻이 있거든. 장면. 그래서 장면과 장면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con이라는 말은 con은 together, 같이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sequence가 같이 있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 이 장면 다음에 이 장면 나오고, 이 장면 다음에 이 장면 나오고, 이런 결과. 그래서 이 장면의 결과, 이 장면의 다음 장면, 다음 국면, 다음 장면, 그게 이제 consequence라고. 그래서 뭐 결과라는 말보다는 이제 뭐라고 해줄까? 뭐 다음 국면? 이런 뜻이 사실 더 정확한데요. result도 결국은 같은 거죠. result는 뭐야? result는 어떤 단계들이 쭉 진행이 되다가 나온 최종 결과를 result라고 한다고. 근데 consequence라는 말은요, 꼭 최종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안의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어떤, 결과. 이런 정도로.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 느낌은 일단 그래요. result라는 말하고, 그 consequence하고는 그렇게 좀 뉘앙스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상당히 어려웠죠. 시작. We received. 뭘 받았죠? A very, 뭐야? satisfactory compliment를 받은 거야. 그죠? 근데 그거의 결과가 그래서 whose consequence 해도 되고 of which consequence 해도 되고요. 그 결과가 the consequence of which 해도 되고. 그래요. 그게 어쨌다고? let 이어졌죠. 어디로 이어졌어요? to the direct increase. 직접적인 증가로 이루어졌죠. 어디에 있어서? in sales. 그래서 in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됐나요? 자,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도 이거 100만 번 연습하셔야 돼요. 시작! We received a very satisfactory compliment, the consequence of which
led to direct increase in sales.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8번 문제 조금 까다로웠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잘 되시나요? 네, 요 문제랑 아주 유사한 거는요. 맨 뒤에 가서 보너스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잘 정리해 두시고 다음 파일로 넘어오세요.